봐봐. 441번.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는 0을 이 형태의 꼴로 만들어서 PQ. 봐라. 완전제곱식으로 강제로 만들라는 얘기지. 이거 진짜 잘 만들어야 된다, 이제. 엄청 빨라야 돼. 자,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는 0이야.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면 상수항 필요해, 안 필요해? 안 필요해. 1차까지만 필요하다 그랬잖아? 네. 요렇게 되고 상수항은 넘겨버려. 네. 그 다음 완전제곱식 만들어줘야 되니까 뒤에다가 뭘 더해? 2차의 계수가 1이지. 2차의 계수가 1이죠. 1이니까 어떻게 해? 절반의 제곱. 9 더해주면 되겠죠? 좌변만 더해주면 우변 삐져 안 삐져? 삐져요. 나도 더해줘 이러면서 해야 돼. 됐어요? 그러면 이제 좌변의 인수분해 돼야 안 돼? 되겠죠? X 플러스 얼마? 3에 대한 전체의 제곱. 얘는 얼마가 나오겠어요? 11 이렇게 튀어나오겠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? 여기서 X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?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두 개 나오겠는데 문제는 P하고 Q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P 값은 얼마? 3. 그 다음에 Q는 어떻게? 11. 그렇지. 축구 선수 인원처럼 돼갖고 답은 다음 얼마? 14. 14. 축구 선수 몇 명인지 알지? 몇 명이야? 14명. 11명. 축구 선수 저 11명이야. 주영아 이거 확실히 알고 있어. 네. 농구는 몇 명이야? 14명. 농구는 뭐야? 농구는 몇 명이야? 8명. 농구는 5. 농구는 5명. 축구는 11명. 네. 잊지 마라 그거. 썸은 그거랑 비